도내 소비자 심리가 관광객 감소와 내수 침체 등의 영향으로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전국 아파트 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들은 늘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관광 관련 업종의 내국인 지출액은 3,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3% 줄어든 규모로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보다 두 배가량 큽니다. 제주를 찾는 발걸음에 더해 1인당 씀씀이까지 줄어들면서 관광 서비스업 의존도가 높은 도내 소비자 심리도 회복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소폭 상승한 97.5로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 연속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 100보다 작으면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 전국 지수는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줄곧 제주보다 나은 경제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를 구성하는 주요 지표 중에선 주택 전망 지수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달 주택가격 전망 지수는 99로 개별 지표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년 후 주택가격이 현재보다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구가 이전 조사보다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금리 수준 전망 지수는 하락해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전국을 보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세가 반영이 되고 있는 반면 제주 지역은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가 지속이 되고 또 외국인을 중심으로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내국인 외국인 간 수혜 업종이 차별화가 돼서 소비자 심리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광객 감소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면서 코앞으로 다가온 여름 성수기에도 소비 심리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제주 지역 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연체율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한달 동안 도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천억 원 늘어 전달 300억 원 감소해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차입 주체별로 보면 기업 대출이 1,600억 원 증가했으며 가계 대출은 감소폭이 1,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축소됐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예금은행의 기업 대출 연체율은 0.07%포인트 상승한 0.8%, 가계 대출은 연체율이 0.18%포인트 오른 0.97%를 기록했습니다.